미식 재배합니다. 뭐 사과도 미식 재배하고요. 보통 복숭아 같은 게 6m, 6m 정식 간격이거든요. 여기 사장님은 6m, 2m 50cm입니다. 호랑 간격이요. 제가 한번 발라줘 볼게요. 한 발, 두 발, 세 발이 안 돼요. 이렇게 식재하면은 저한 번에 한 발, 두 발, 세 발, 네 발, 다섯 발. 그러니까 나무 간격이 두 나무 기준잡아도 5m밖에 안 돼요. 결국은 지금 6m, 2m 50cm 있거든요. 이러시면 식재가 결국엔 두 배로 더 들어가요.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심냐면 원래 여기 3년 차거든요. 아직까지 데이진 안 했죠. 결국에는 수확을 한번더 하는 거죠. 3년 차에 수확하면은 아무리 먹다도 다섯 박스씩 땅 따요. 나무 크기 따라 좀 차이 나는데요. 요런 나는 나무 좀더큰 나무 있잖아, 그죠? 요런 나무는 충분히 다섯 박스 따거든요. 더큰 나무는 만 일곱 박스 딸 수도 있고요. 5kg짜리 기준으로 뺀질입니다. 그 혹시 내년에도 복숭아나무 식재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6m, 6m 심지 마시고요. 나무 간격은 6m, 3m 심으면 되고요. 여기서 하면 6m, 그 2m 50에 심었어요. 그러면 3년 차에 수확을 한번더 해먹고요. 원래 여기에 보통 한 6월, 한 15월 되면 따거든요. 신비 같은 경우는요. 그러면 비 보면은 옆에 나무 있잖아. 요게 정식 간격으로 자랍니다. 7월달, 8월달, 9월달까지 잘 자라거든요. 한창 그때 나무 많이 큽니다. 면목값은 해봐야 막 6, 7천 원 하면 삽니다. 신비 같은 경우에요. 꼭 신비가 아니더라도요. 뭐또 요즘 품종 좋은 거 많습니다. 일찍 나오는 거요. 중간에 나오더라도 품종 좋은 거 많아요. 예를 들면 또 가격은 원래 또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작년에는 가격이 좋았습니다. 예를 들면 또 뺀질이 계리거든요. 그래서 혹시 복숭아 식재 계획 갖고 계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식재하면 좋습니다. 요런 엄청나게 많이 따죠, 요런 거는요. 그리고 요 제가 늘 강조해드렸지만 요거는 꼭 하세요. 제초지 비 예방이 진짜 좋습니다. 그러면 나무가 수명이 오래 갑니다. 요런 걸 제가 그 눈으로 봐도 다섯 박스는 충분히 땁니다. 한 박스에 2만 원만 잡아 다섯 박스 하면은 10만 원 아닙니까? 그러면은 60주는 더 들어가거든요. 최소한 50주 이상 더 들어가요. 55주 들어가요. 50주만 잡아도 10만 원 같으면 500만 원이고요. 만약 이게 막 3만 원 평균 나와가지고 다섯 박스 15만 원 아닙니까? 그죠? 50주 750만 원 아닙니까? 그러면은 3년 차에 수확을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사이에 나옵니다. 농사 짓기 나름인데요. 최소한 700만 이상 더 나옵니다. 서리 피해는 없습니다. 이번 주에 월화 서리 한데도 서리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. 600평에 보통 요 고랑이 한 20m 되거든요. 경지 정해 있는 게요. 그러면 중간에, 그죠? 중간에 6m, 6m 하면 12m고요. 가에 4m, 4m 빼면 딱 20m 되죠. 여기 사진 보니까 가 쪽에는 한 3m 50 했는 것 같고요. 3m 50 했고요. 그러면 7m고요. 13m 남잖아요. 중간에 요 6m 한50 했는 것 같아요. 발로 한번 재볼까요? 여기 1m 잡고, 2m, 3m, 4m, 5m, 6m. 한 6m 50 했네요. 가쪽엔 3m 50이고, 양쪽에요. 쇄골입니다. 보통 쇄골 하면 됩니다. 2m 50 간격으로 해가지고, 100m 하면은, 40주 들어가죠. 40주 해가지고, 네고랑 들어가 보면은, 쇠고랑이죠. 120조인데 앞쪽에 또 차도 좀 대고 뭐 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. 차도 대고 복숭아 딸때또 필요하니까요. 여기 사장님은 그 앞쪽에 공간도 안 만드는데 보통 600평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농막도 하나 있어야 될 공간이 있으면은 그래도 뭐 110조에서 115조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